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유튜브 구독자 3만 명 돌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올라왔던 질문 중에 게임 화면을 어떻게 녹화해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제가 영상을 어떻게 녹화하는지를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모니터 화면으로 게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폰으로 게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폰 게임 화면을 모니터로 띄우려면은 방법이 좀 필요한데, 자, 보통 어플을 활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많이 띄우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플을 쓰지 않고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녹화를 하나? 자, 이렇게 케이블을 따라가 보면은 지금 본체 위에 뭔가 기계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캡처보드라는 녹화 장치고요. 보통 게임 DJ들이 이렇게 기계를 녹화 장치를 이용을 해서 많이 녹화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버미디어사의 보급형 캡처보드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면은 마이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보급형 마이크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요거는 바로 게임 소리랑 마이크 소리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요것도 역시나 보급형을 쓰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녹화 장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게임 화면을 불러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게임 조작도 컴퓨터로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어서 역시나 답변을 드리면은 게임 조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폰을 이용해서 직접 터치를 이용해서 조작을 해주게 되고요. 자, 컴퓨터로는 단순히 녹화만 한다는 거,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또 불러오면은 녹화를 하긴 하는데, 자, 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캡처보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녹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통 BJ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음파 플레이어라고 해서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는데, 요게 녹화도 되기 때문에 보통 BJ들은 요파 플레이어를 사용해서 녹화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프로그램만 이용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녹화가 끝나면은 이제 자막도 입히고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는 바로 편집 작업인데, 자, 제가 편집 프로그램은 이렇게 베가스라고 해서 PC에 있는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자, 요렇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요게 바로 게임 영상 녹화 파일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뭔가 있는데, 요거는 제 마이크 녹음 파일, 요렇게 두 개를 넣고 제가 적절하게 편집을 해주고요. 자, 지금 요렇게 게임 화면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해준다거나, 자,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화면을 조정하는 거를 요렇게 편집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영상 파일 위에 보면 요렇게 막대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바로 자막들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쓰는 자막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런 자막들을 이렇게 띄워보면은, 자, 요렇게 지금 자막들을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구간에 원하는 글씨체로 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까지 넣고 나면은 이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 렌더링은 바로 게임 영상이랑 그리고 마이크 소리 그리고 자막까지 이렇게 모든 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이고요. 요거를 해줘야지 이제 영상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유튜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게임을 녹화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앞으로도 다양한 신작이나 인기 모바일 게임 영상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